나 오늘 저렇게 먹는 게 싫어. 네가 저렇게 먹는 거지. 와. 안녕하세요. 저는 18살 언니 장보경입니다. 저는 16살 동생 장효린입니다. 두 분 자매라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? 엄마도 혼나고 나서 약간 위로해주는 거? 약간 공감해주는 거?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바로 가까운 동생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편한 것 같아요. 반대로 안 좋은 점. 싸우고 나서도 계속 봐야 된다는 거. 우리 약간 좀 자주 붙으니까 조금 많이 싸우는 거? 어디서 가장 많이 부딪혀요? 외모 지적? 그래서 약간 장난치다가 약간 조금 진심으로 가가지고 그게 좀 많이 싸워요. 그럼 주변에 자매 형제들 둔 친구들도 비슷해요?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해요. 저희보다 더 싸운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부럽대요. 지금 사이 좋은 편인가봐요? 그런가 봐요. 오늘은 이제 오직 형제들만 이해할 수 있는 틱톡을 볼 거예요. 뭐야? 저거 언니 한 거다. 나 진짜 언니 저렇게 먹는 거 싫어. 네가 저렇게 먹는 거지. 아, 와. 우리도 그래도 찍어줄 땐 열심히 찍어주지. 맞아. 아, 근데 가끔 네 얼굴, 나 찍어준다고 네 얼굴 찍을 때도 많잖아. 약간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. 두 분도 쌍둥이 동생 있다잖아요. 네. 좀 구분이 가능해요? 네, 구분 가능해요. 어떨 때 좀 제일 구분이 안 돼요? 울 때? 맞아, 울 때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. 많이 징징거려서 그쳐달라 부탁해도 안 그쳐지더라고요. 가족이 아니라 다른 어른들은 쌍둥이 구분 가능해요? 이상하게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. 약간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구분을 잘 못해요. 저도 좀 많이 다르게 생기면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. 두 번째, 과자 먹는 그것처럼 언니나 네. 동생이 얄리는 순간이 뭔지? 저 만약 조금 살 빼고 있을 때, 한참 운동하면서 살 빼고 있을 때 쉬지 않고 먹어요, 엄청. 평소 잘 안 먹는 것도 꼭 저 살 빼고 있을 때만 엄청 열심히 먹더라고요. 아, 근데 그건 얘도 마찬가지예요. 저 살 뺀다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언니 이거 먹을래? 아우 이거 맛있다 하면서 옆에서 계속 약 올리거든요. 아, 그래서 그건 똑같은데 저한테만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서로 방에 들어가는 건 허용해줘요? 저희 같은 방 써가지고 괜찮아요. 방이 이제 동생들이랑 저희 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동생들 방에 들어가긴 하는데 동생들은 저희 방 안 못 들어오게 하는. 제가 시끄럽적한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공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잘 못 들어오게 해요. 아까 마지막 영상처럼 남녀 형제는 어떨 것 같아요? 주변에서는 자꾸 오빠는 막 동생이 뭘 뺏어간다 몰래 자꾸 훔쳐간다 약간 그런 얘기만 들어서 딱히 막 오빠가 있어도 막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 오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. 착한 오빠요. 집 들어오면서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오빠 이제 뭐 집에 들어갈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필요한 거 있어? 약간 이렇게 해주는 오빠를 바랬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네요. 이렇게 먹을 거랑 싸우는 거. 저거 약간 언니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뭐 먹으려고 할 때 옆에서 쳐다보다가 안 쳐다본 척 하는 거. 근데 넌 계속 쳐다봐. 맞아, 넌 계속 쳐다봐. 언젠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야. 저? 하면은. 근데 원래 맨날 이게 맛있어. 엄마가 나눠 먹으라고 해도 내가 다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우리 둘 다 먹을 것은 안 주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. 맞아. 먹을 건 조금 후하지. 처음엔 좀 약 올리다가 결국엔 주는 편이지. 그러고 보니까 먹을 걸로 싸운 건 기억이 없다. 아. 맞아 맞아. 저거 언니 나왔냐? 맞아 저거. 내가 어릴 때 좀 그랬지. 맞아 뭐 갖고 튀었다가 던지면서 싸우는 맞아 맞아 맞아. 이렇게 싸운 적 있었죠.
좀 많았어요. 이렇게 싸움이 제일 많았을걸요, 아마? 항상 얘가 뭘 가지고 튀어요. 그럼 또 이제 잡으러 가다가 알겠어, 줄게 하면서 저한테 던져요. 그럼 저는 이제 아, 됐어 하고 다시 얘한테 던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근데 언젠가 둘 중에 한 명이 그만 둘 때까지 계속 던져요, 막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준비를 시켜요? 아무나 이겨라. 맞아요. 우리 편 이거 그냥 워낙 원래... 싸우니까 포기하셨어요. 네, 원래 그냥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그러다가 정들고 나중에는 이제 둘밖에 모른다. 진짜 약간 동의 들긴 했어요. 저희는 먹을 걸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. 둘 다 약간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을 거엔 진심인 편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좀 안 줄 것처럼 막 하다가도 다 줘요. 제가 언니가 이겨요. 제가 힘이 조금 아직도 많이 조금 딸리더라고요. 말싸움은 누가 더 잘해요? 제가요. 얘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뭐야? 땀은 이건가? 아, 어, 동생 울면 나오죠. 근데 우리는 엄마 나와도 계속 싸우거나 아니면은 엄마한테 이제 말 잘하는 놈이 이기는 거지. 얘가 먼저 뭘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많이 싸우지. 동생이 울어서 부모님한테 혼난 경험 있어요? 어릴 때는 있었는데 크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요. 왜 제가... 자꾸 동생을 울리냐. 근데 제가 온 것보다 저 밑에 동생들이 더 울고 저는 울면서까지 입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가지고. 맞아요. 언니도 혼내진 않았어요. 저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둘 다 주먹을 쓰면서 싸웠었어요. 그 와중에 입은 계속 떠들고 있어요. 입이 쉬질 않아요, 얘는. 자존심이 세가지고 입이 쉬면 약간 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으면서도 약간 입을 움직여야 됩니다. 딱 너다, 너다, 너다. 저 어디서 나? 저건 나다. 맞지? 응. 약간 웃는 것 같아. 나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아니야, 동생이 있다. 아, 언니다. 아니야, 나는 내가 했다 해. 언니야, 이건. 나는 내가 했다고 하잖아. 있긴 해요. 아, 저는 있어요. 언니가 조금 많이 꼴보기 싫을 때 자고 있는데 폰하고 있다고 하던지 뭐 저녁에 미안 그거 나야.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막 괴물이나 못생긴 캐릭터 나왔을 때 서로 막 닮았다고 놀리고 항상 그래요. 그건 아니에요. 지금도 그래요. 이제 TV 보다가 아까처럼 고릴라가 나온다 하면 야 너 왜 저기 있냐? 저는 막 돼지 나오면 언니 언제 거기까지 갔어?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. 오늘은 오직 형제들만 이해할 수 있는 틱톡을 보았는데요.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네.